안녕하세요 여러분, 랜스타입니다. 오늘은 케이블이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잠금 장치를 소개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원 케이블을 꽂아두죠. 이 전원 케이블은 웬만한 힘으로는 뭐 빠지지 않아요. 일부러 누가 빼지 않는 한 저절로 빠질 리는 없죠. 하지만 사람이는 모르는 거죠. 누군가가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실수로라도 건드려서 빠질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경우는 있죠. 바로 이것처럼 케이블이 한번 연결되면 쉽게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잠금 장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제품이에요. 이렇게 뜯어보면 뒤쪽에 스티커가 날린 벨크로 타이 두 장과 주황색 그리고 검은색 벨크로 타이가 들어있어요. 한번 이 충전기에 연결되어 있는 이 전원 코드를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 볼게요. 전원 부분 위쪽에다가 길게 붙여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 장도 뒤쪽에다가 붙여줄게요. 이렇게 앞면과 뒷면에 붙여줬어요. 이 상태에서 이 주황색 벨크로를 전원 케이블을 넣어서 통과시켜 줄게요. 이 주황색 벨크로는 위쪽과 아래쪽에 절개선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절개선이 벌어져요. 벌어져 있는 틈을 타서 전원 케이블을 넣어주고 이 주황색 벨크로의 위쪽과 아래쪽 절개선을 막을 검은색 벨크로를 그 위에 덮어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주황색 절개선이 모두 막혔기 때문에 전원 케이블은 빠지지가 않아요. 그런 다음에 아까 전에 붙여뒀던 벨크로 타이어 위에다가 위아래로 둘 다 붙여주면 됩니다. 이 주황색 벨크로 타이가 이 충전기 위쪽과 아래쪽을 잡아주었고 절개선을 통해서 넣은 이 케이블이 쉽게 빠지지 않도록 잡아주고 있어요. 물리적으로 벨크로 타이가 전원 케이블을 잡아주기 때문에 아무리 빼려고 해도 쉽게 빠지지가 않습니다. 충전기가 아니라 뭐 컴퓨터, NAS 그리고 서버 같이 절대로 전원 케이블이 빠져서는 안 되는 그런 제품들은 이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고정하면 되겠죠. 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 USB 케이블이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 볼 거예요. 이번에는 길게 양갈래로 되어 있는 벨크로 타이 두 개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고정기가 하나 들어있어요. 벨크로 타이 뒤쪽에 있는 스티커를 떼서 충전기 위쪽과 아래쪽에 붙여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같이 들어있던 이 고정기를 이용해서 USB 케이블에다가 걸어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 전에 연결했던 그런 벨크로 케이블을 이용해서 고정기 끝부분에 있는 구멍에다가 각각 넣어주면 돼요. 지금 이런 식으로 USB 케이블을 고정기로 막아뒀고 벨크로 타이 4개를 이용해서 위에 2개, 아래 2개에다가 연결해줬어요. 그런 다음에 있는 힘껏 잡아당겨서 벨크로 타이를 붙여주면 돼요. 위쪽에도 이렇게 당겨서 붙여주고 아래쪽도 최대한 끝까지 당겨서 붙여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USB 케이블 끝쪽을 고정기가 지탱해주고 있고 각각 위 2개, 아래 2개에다가 벨크로 케이블을 이용해서 잡아당겨주고 있어요. 아까 전 전원 케이블을 고정했을 때와 원리는 비슷하죠. 지금 엄청 센 힘으로 당기고 있는데도 잘 빠지지가 않죠. 자, 지금까지는 이 충전기의 충전 부분과 그리고 충전기 앞쪽에 연결되어 있는 USB 케이블을 고정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케이블은 자, 이렇게 생긴 연장 케이블이에요. 연장 케이블은 말 그대로 케이블 길이가 짧아서 케이블끼리 연결을 해서 더 길게 사용할 때 연결해주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손으로 살짝만 당겨도 빠지게 돼요. 일부러 빼려고 하지 않아도 한쪽 끝이 발에 걸리거나 누군가 건들게 되어서 쉽게 이렇게 빠질 수가 있게 되죠. 이런 식으로 너무나도 쉽게 빠지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벨크로 타이 하나와 고정할 수 있는 도구 하나가 있으면 돼요. 먼저 한쪽 USB 끝에다가 벨크로 타이를 넣어주고 반대쪽에도 마찬가지로 같이 들어있던 고정마개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 벨크로 타이를 고정마개에다가 통과시켜준 다음에 벨크로 고정해주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고정기에다가 넣어주고 잡아당겨서 벨크로로 잡아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해주면 돼요. 좀 더 강하게 연결하고 싶다면 벨크로 타이를 이용해서 더 세게 잡아주고 벨크로로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강제적으로 빼려고 해도 쉽게 빠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되면 누군가가 발로 건들거나 아니면 손으로 쳐가지고 빠질 리는 절대로 없습니다. 더군다나 누군가가 악의적인 마음으로 풀려고 해도 쉽게 빠지지가 않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벨크로 타이를 이용해서 케이블이 쉽게 빠지지 않도록 고정해주는 장치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물론 누군가가 정말 악의적인 마음으로 그냥 벨크로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뺄 수는 있어요, 얼마든지. 아니면 정말 세게 잡아당기면 빠지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뭐 악의적인 마음으로 빼는데 어떻게 막을 수는 없죠. 오늘 소개해드린 장치는 안정장치일 뿐이에요. 손으로 건들거나 발로 건드려서 쉽게 빠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이죠. 서버실이나 전산실, 절대로 전원이 빠져서는 안 되는 곳에는 안전장치를 만들어주면 좋겠죠. 하지만 이 제품의 유일한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가격이 좀 비싸요. 이 벨크로 타이라고 해서 원가가 굉장히 쌀 것 같은데 이 제품이 특허 제품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전 다음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